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미리 볼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등대와 또 진설병에 의해 이제 분향단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가 오늘은 이제 분향단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성소고 지성소,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고 지성소는 더 거룩한 곳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등대에 불을 비추는 순간 등대에 불을 비추는데 어느 쪽으로 비치냐면 진설병에 비친다고 그랬어요. 진설병은 여섯 개 떡을 진열해 놓은 상, 그래서 진설병, 떡이에요, 떡, 떡, 떡상, 진설병,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등대 빛이 진설병에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12개의 떡,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에 비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떡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교체했어요. 교체한 이 묵은 떡은 성막들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이 떡은 묵은 떡이기 때문에 딱딱하다고 했죠. 그 진설병의 재료는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방아찢을 통해서 만졌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은 것이 고운 가루예요. 이 고운 가루는 소재하고 똑같거든요. 다섯 가지 제사법 중에 위로 피를 들이지 않는 제사법이 소재입니다. 소재의 재료가 고운 가루예요. 이 고운 가루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의 고운 가루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지만 성육신에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미리 고운 가루 되듯이 그 몸이 가시면류관과 책찍과 십자가의 못으로 말미암아 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을 때 구원이 성립된 것처럼 이 진설병의 재료가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썩는 걸 방지하고 변하지 않는 그걸 상기해서 소금 언약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소금처럼 부패한 것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영원히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의 재료는 고운 가루와 소금에다가 기름에 부쳐서 화덕에 부친 우리가 빈대떡이에요. 이게 7일 동안 놔두면 묵은 떡이 되잖아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네이션 같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지만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세상의 소리예요. 카네이션 같은 부드럽지만 결국 멸망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묵은 떡처럼 딱딱해요. 왜? 내 근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찌꺼기와 불순물과 죄악된 성품과 다른 고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할 땐 딱딱해. 어려워. 그러나 이걸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거룩한 떡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설병. 그럼 보세요.
등대 건너편에 있는 것이 비춰지는 진설병인데 이것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분향이라는 건 분향.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내가 여기서 말하겠다. 하나님을 상징한다고요. 근데 분향단이 어디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휘장 바로 건너편에 분향단이 있다는 건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옵니다. 이 번제단에서 죄를 속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 성막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분향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죠? 이 분향단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 그리고 그 위에 향로인데 금으로 만든다고 해서 금향로, 금향로. 자, 여기서는 짐승이 태워지는 곳이에요. 우리 말하면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그럼 죄를 속한 사람들이 이 분향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분향,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여기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피를 흘리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게 이것이 분향단을 분향단 위에 뭐가 있어요? 이 향로가 있어요. 불의 불, 금향로, 금향로인데 이 불에다가 향이 있잖아요. 네 가지 그 재료로 만든 향을 갖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여기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 내가 기도가 이 향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천사가 봤을 때 성도의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금향로 있죠. 금향로. 금향로에 담아다 하늘 보호자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불이 있는 거예요. 금향로. 향로예요. 향로. 우리가 말한 불이 그 불이 있는 금으로 만든 향로인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 이거야. 그냥 여기서 제사에 가갖고 그냥 해갖고서 만든 불이 아니라 이 번제단의 불이에요. 다른 불을 쓰면 안 돼. 이 번제단에 나온 이 불, 나무구만 타잖아요. 그럼 나무에 그 불을 여기다 옮겨놓는 거예요. 여기 놔두어서 여기다가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가잖아요. 다른 불로 왔는데 다른 불로 들여서 죽은 사람이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 아닙니까? 다른 불로 들였다고 그래. 뭘 상징해요? 하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배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번제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배경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마무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즉 금향로의 불은 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한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옮길 때도. 이 금향단은 분향단, 분향단이라고도 금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금향단, 금단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옮길 때도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는 청색 보자기에다가 해달의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채로, 고리가 그 채로 이렇게 짊어지고 옮기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반에서 하는 이 강의는 신학교에서는 하진 않아요. 신학교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 목회자들도 다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깊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성경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에 대한 설계대로 볼 때 이걸 묵상하고 공부한 다음에 이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내용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레위기도 마찬가지. 레위기 어렵다고 하시죠? 이제 그 제 강의를 듣고 나중에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레위기가 그냥 들어와요. 단어 하나 들어온다니까. 전에도 저도
이 성경을 수백 번 읽었지만 출애굽기는 특별히 출애굽기 성막에 관한 부분 레위기는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봤을 때는 다 들어와요. 단어들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들어와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구약을 우리가 묵상한 후에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다 이해되는 거예요. 한 예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옷 끝자락을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 끝자락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일반 옷을 입지만 안식일 때는 이렇게 옷 두루마리 옷을 입는데 끝에 옷술이라는 게 있어요. 옷술을 만들어요. 옷이 보면 두루마리 옷인데 끝에 옷술을 만들어. 옷술. 이 옷술은 8가닥으로 되어 있고 율법이 613개거든요. 이걸 히브리 치치토라고 하거든. 613개 율법과 8개의 가닥으로 된 것을 입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입었대니까 모든 사람이 옷을 끝에 옷술을 달아. 그러니까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거든. 예수님도 유대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 끝자락에 옷술을 달았거든. 혈중 여인이 그걸 잡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의 그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묵상하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분향단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것이 크진 않아요.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고가 2규빗. 자, 1규빗은 45.6cm라고 했죠. 보통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가운데 손가락서부터 요 마디까지 46cm가 되는 거예요. 크지 않죠. 우리가 말하면 떡보다 작아요. 진설병. 근데 네모 반듯해. 네모 반듯해요.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세. 이제 분향단은 기도하는 현장이거든.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정사각형이란 말이 뭐냐면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함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원교회 교육자다. 예원교회 중직자라는 것은 예원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내가 중직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웃 앞에도 정사각형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예원교회라는 핏값으로 산 교회의 이름에 먹질하지 않도록 그 거룩함과 구별됨에 금이 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혹시 형제와 다툰 일이 있느냐,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느냐 먼저 화목한 후에 드려라. 이 말은 이 분향단의 중요한 것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종교화처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것을 구해야 돼요. 나의 욕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고귀한 것 세 가지입니다.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것 중에 기도, 금식, 구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질책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얘기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본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저 사람이 금식하구나. 얼굴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얼굴처럼 나 금식한다. 나 기도한다. 나 구제한다. 이렇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란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부르면 신성 모독죄예요. 왜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를 수 있게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는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움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부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불렀다. 그게 아도나임이에요. 모든 시편에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보면 특별히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신명기 6장을 부르거든요. 신명기 6장을 아이들이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드리는데 그걸 이렇게 중얼거림 해요. 우리 주기도문 하듯이. 그 신명기 6장 이렇게 나가거든요. 쉐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엘롬이라 하지 않고 글은 히브리 단어는 엘롬이라 나오는데 용어는 지금도 그래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엘롬이라 아니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임이라 불러. 그게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아도나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그게. 바울은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고 아바 아버지 부릅니다. 더 친근하게 서술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 뜻이라는 건 영어로 will이거든요. 원함, 소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먼저 기도하는 것. 이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너가 사는 이 현장에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모든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이 하늘의 뜻인데 이 뜻이 너희 땅에 너가 살고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자, 중요한 게 속죄소가 분향단이 속죄소 맞은편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등대는 비칠 때 분향단을 비치지만 진설병을 딱 비치잖아요, 등대가. 근데 이 분향단은 성소 휘장 건너편에 속죄소 맞은편이니까 이 속죄소에 내가 말하겠다, 말씀하겠다. 근데 이 분향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이 속죄소에서 내가 말하겠다. 이게 언약궤거든요. 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개 성물이 있어요.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옛날에 우리가 성경 퀴즈 할 때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는 게 없어. 언약궤가 뭔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뭔지,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뭔지. 이 언약궤, 이 언약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언약궤를 뚜껑을 덮어요. 이게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뚜껑이에요, 뚜껑. 깨위에 있는 속죄. 뚜껑이에요, 뚜껑. 다른 말하면 시은자. 뚜껑을 덮는 거예요. 깨위에 있는 속죄소. 야, 속죄소. 야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강의할 때 목사님 야, 자 이런 말 빼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라고 해서. 설교는 또 안 그러는데 이 강의는 이게 습관된 잘못된 언어들이 좀 있어. 자. 죄송합니다. 자란 말 안 쓸게요. 꽤 위에 있는 속죄소. 속은 뭘 상징하겠다고 했죠? 갚을 속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갚는 장소. 뚜껑이에요. 덮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인 두 그룹.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세상이 지성소에 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는데 뿌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속죄소. 다른 말하면 시은자 요 위에 뿌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지. 그 은혜의 보좌란 말이 바로 이 장소예요. 이제는 재상만 1년 한 번씩 가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언약궤거든요.
이 속죄소 위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게 행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이 놓인 속죄소 맞은편에, 이 맞은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 자지.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를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속죄소 옆에 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 뭐냐면 성막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속죄소 옆에 분향단이 있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성도가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앉아 계셔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곳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제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좌편은 아니고 우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에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분향단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옆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거든. 이 그리스도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왜 중요하냐?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안 할 수 없는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탄은 검사처럼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를 정죄해요. 그럼 정죄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양심이 가동을 해요. 양심이 가동한다고. 이 양심이 가동해갖고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심판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성도들이 이 땅에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정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중보하신다.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중보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향소 이 분향단이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분이 성육신 할 때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언급된 것처럼 인간이 볼 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사막에서 나온 그 싹이 뭐가 귀하냐고. 사막에서 난 싹이. 그 정도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외모나 환경과 배경은 인간이 볼 때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인간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멸시했고 버렸고 고통을 많이 줬고 사람들이 수고를 어렵고 질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위치를 어느 정도로 만드셨냐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은 끊임없이 그분이 어디 계시냐?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 옆에 두라는 거예요. 속죄소에 내가 임하겠다. 하나님을 상징하잖아. 하나님 옆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흥마할 만한 것이 없이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결국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발 아래 모든 것이 복종케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혼자가 아니라 외로움을 겪을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거든요.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그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아니 여러분들 불신자, 어머니 불신자면 불신자 대신 부모님이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염려할 수 있어요. 인생에 염려할 수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부모의 생각이고 믿지 않는 부모, 신앙이 약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냐고요. 그러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속죄소 옆에 두라는 거예요. 자, 분향단의 제작입니다. 조각목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조각목은 볼품 없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인성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을 입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는 조각목이에요. 원래 근본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금으로 입혀진 존귀한 자.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는 거룩할 성. 하나님 볼 때 거룩한 성, 구별된 존재. 그래서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말은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신과 종교와 구별된 참신. 그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뜻이 하늘의 뜻. 아들을 통해 이 땅 모든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이 하늘의 뜻인데 이 뜻이 너가 살고 있는 너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한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고 중요한 게 금태를 입혔다는 거예요. 자, 정사각형의 분향단, 기도하는 거예요. 금으로 입혔다고 해서 금향단, 금단, 그리고 테두리를 입힌 겁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조각목이라 볼품 없지만 금으로 입히는 순간 얼마나 화려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고 성도의 원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존귀하게 입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금은 존귀한 거거든요. 하나님 볼 때 성도들이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금태를 입혔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걸 입혀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조각목이에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볼품이 없는 조각목이에요. 성도는 세상이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하나님 볼 때 금으로 입힌 존재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세상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여러분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나는 금으로 입힌 존귀한 자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스스로가 조각목처럼 느껴요. 볼품없는 존재라. 그 비교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주변 사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베다니에서 쉬셨습니까? 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쉬셨냐고요. 그 많은 집,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쉬는 곳은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왜? 거긴 열등의식이 없었어요. 거기는 비교의식이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비교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자기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실 것만 기대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등의식이 많고 비교의식이 많은 그 모임, 그 가정은 막 힘들어요.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무엇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시아.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분위기가 바꿔져야 된다니까. 치유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향단에는 정서가 그 됐지만 뿔이 있어요. 이 뿔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붙인 거예요. 정사각형의 분향단을 만든 후에 이 네 개의 뿔을 갖다 끝에 붙이는 거예요. 중요한 게 번제단과 분향단의 특징이 있어요. 번제단은요,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지만 이 분향단은 여기서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짐승이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이 불을 이 금향로에 담아다가 여기는 어떻게 해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현장이라. 근데 뿔이 있다는 겁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이 말은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믿고 기도하는 자는 뿔은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에 올라간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서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는 순간 이 땅에 엄청난 뇌성과 봉개가 일어나죠. 이게 금향로의 금향도. 이 금향로를 잘못 사용해서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고라자손이라. 교만하니까 금향로에 불을 붙여라. 그래서 고라와 200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이 금향로에 불을 붙인 거예요. 누구의 향이 하나님 받으시는가? 아론의 향을 받으셨고 나머지 불이 내려다 죽었잖아요. 이게 금향로예요. 이게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은 사람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들인 거예요. 여기 번제단에서 태운 불을 여기다 담가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향을 넣으면 향이 타올라서 향기가 나잖아요.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의 특징입니다. 이제 분향단에서 향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향을 저녁과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이제 어떻게 하죠? 레위인들이 성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야 컴컴합니다. 이제는 등대 불을 붙이는 것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금으로 된 이 널판에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저녁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어떻게 해요? 피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거든.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거. 이것이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은 기도를 생각나면 하고 문지르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기도의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일을 마무리할 때 저녁에 시작하거든. 텐트가 설치되면 저녁이지 않습니까? 저녁의 향을 피운다.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워라. 아침에 기도의 이 분향단에 분향한다는 건 아침을 새로 시작하면서 23로 시작하는 이 아침, 이 낮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자, 향에는요, 네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입니다. 이런 소량이지만 광야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상인들로부터 광야에 이동하는 아라비아 상인, 미디안 상인을 통해 사는 겁니다. 그 네 가지 향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반드시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 소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향은 변하지 않게 영원한 불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생각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야 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향은 끊어지지 않게 되도록 해라. 다른 말하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라. 그리고 번제단과 분향단은 다르다고 했죠. 이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고 번제단은 이 분향단에서 절대 어떻게 해요? 번제나 소제나 여러 가지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돼요. 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이제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난 거예요.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분향단에서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은 네 가지 향으로 이 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광야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좋은 향이에요. 사람을 그 안정되게 하는 향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좋은 향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을 맡아본 사람들은 가정에 피우기를 원하고 개인이 피우기를 원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향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올려야 돼요. 기도는 누구한테만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올려야 된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쓴다면 끊어질 것이다. 성경은 끊어질 것이다. 고급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향이 매우 뛰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향을 맡으면은요, 이걸 자기 집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유혹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끊어지리라. 이 향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바치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순간 그 인생은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분향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 보호자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강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관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